출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쉐어 스크린. 여기 화면에 보입니까? 예, 지난주에 예. 유르미야 강연 마쳤고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After the death of Symbolton, Symbolton이 죽은 뒤에 his sons encountered great difficulties. 그의 아들들은 encounter 만났다. 이거 이는 이에는 in이라는 뜻이죠. 영국에서는 아마 in을 쓰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는 en을 써요. encounter, counter가 반대한다, again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들이 부딪친다 이런 뜻에서 만난다는 뜻을 표현했어요. contraband 하면은 금수품, contra가 against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반대하는 그런 뜻이죠. contraband, 금수품,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금수품을 contraband라고 하고, encountered, 만났다, great difficulties,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 어떤 면에서 in maintaining a peaceful faculty, 평화로운 직원들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 The repercussions, Percussion 하면 울림이라는 뜻이에요. 반향, 반응. Percussion 하면 이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Percussion instrument 하면 북이나 장구 이런 거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걸. 피아노도 그런 중에 하나 속하겠죠. 네, 다 타악기를 얘기해요. Repercussions of Jesus' teachings, 예수님의 가르침의 반향은, 울림은 would have been much greater, 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If the later Christian teachers, 후일의 기독교인 선생들이 who joined Urimia faculty, 유르미야 직원에 합세한 후일의 기독교 선생들이 had exhibited, 드러냈다면 more wisdom, 더 많은 지혜와 지혜를 드러내고 and exercised more tolerance. Tolerance는 관용이란 뜻이죠. 더 관용을 실천했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래 남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Symbolton's eldest son. Symbolton의 큰 아들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Had appealed to Abner at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너에게 호소를 했다. For help.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다. But Abner's choice of teachers, 에브너가 선택한 선생들이 아브너가 아마 아브너한테 지시를 받았겠죠.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우리가 넘버원이다. 딴 거는 다 쩡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하고 살 때는 남을 비판할 때 사실들을 비판하면 큰 코를 다쳐요. 아브너가
선택한 선생들은 choice of teachers was most unfortunate. 가장이 아니고 대단히 불행했다, 불운이었다. In that은 두 가지 표현으로 써요. 하나는 뭐뭐이므로, 뭐뭐이니까 이런 뜻도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in that they turned out to be unyielding. 이 선생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turn out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더라 할때 이런 표현을 써요. Turned out to be unyielding. 굴복하지 않고 and uncompromising. 절충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났으므로 가장 대단히 불행했다. 운이 나빴다. Unfortunate. 네, 불행했다. 운이 나빴다. 유감스럽다. 유감스러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지금 암만 요르단, 요르단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한건 너무 오른쪽인가? 옆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암만 요르단인데 필라델피아는 그 당시의 이름이고 이슬람 교도들이 이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암만이라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These teachers, 이 선생들은 sought는 seek의 과거예요. Seek, S-E-E-K, sought to make their religion dominant. 다음과 같이 만들기를 추구했다. 그들의 종교가 dominant over the other beliefs. 기타 신앙, 기타 종교들의 기타 종교들을 지배하도록 만들기를 추구했다. They never suspected. 그들은 결코 의심한 적이 없다. That the oath referred to. 이거는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전치사 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꺼번에 하이픈을 붙였어요. Of refer to 자주 언급되는이죠. Of refer to 자주 언급되는 lectures 강연 of the caravan conductor 카라반 안내자라는 얘기죠. 예, 버스 운전수도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안내양 뭐 이런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아마 버스 운전수가 혼자 다할 거예요. 버스 컨덕터 하면 버스 안내자 여기는 카라반 컨덕터 카라반 안내자의 강연 자주 언급되는 자주 회자되는 카라반 안내자의 강연이 had been delivered 누가 강연을 했는가 deliver lectures 강연을 했다 by Jesus himself 예수 자신이 그 카라반 컨덕터의 강연을 베풀었다 deliver lectures 강연을 베풀었다 이런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카라반 컨덕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지. 네. 그 어떤
그 카라반 컨덕터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은 들었는데, 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순수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주장을 해야 되고,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남한테 똑같이 그러기를, 강요하면 안 된다. 자기는 잘 못하면서 남이 그렇게 100% 충성하기를 기대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기다렸어야 되는 건가? 천천히 스스로 아니, 깨달고. 이거는 기다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답트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구소련 지방에서 일어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어요. 물론 러시아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기네하고 75년 동안 공산주의를 같이 실천한, 같이 실습한 나라인데, 갑자기 너네하고 됐다. 관계를 끊고 우리는 유럽에,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리는 유럽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겠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 이거를, 아, 우리 러시아하고도 계속 유지하고, 유럽에도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에 걸치고, 그것도 갑자기 하겠다, 180도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너스 프라블럼, 아브너가 싸게 한다는 게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충을 해야 돼. 세상 사는데 절충해야 되는데, 아브너의 프라블럼은 uncompromising, 절충하지 않았다. 100% 자기가 옳지, 누가 아니려나. 그래도 사람들하고 사는 때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예. 네. As confusion increased in the faculty, 직원 중에서 혼란이 늘어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짐에 따라서, the three brothers withdrew. 세 형제들은 withdrew는 뭘줄걸안 준다는 소리예요. 주던 것을 유보한다. 주던 것을 더 주지 않는다. 여태까지 쭉 줬는데 their financial support,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했다, 그만두었다. 주던 걸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withdraw. And after 5 years, 5년이 지난 뒤에 the school closed, 학교는 문을 닫았다. Later, 나중에 it was reopened,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는데, as a Mithraic temple, 미트라 교회 성전으로 다시 열었다. And eventually, 결국에는 burned down, 타버렸다. In connection with 무엇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뭐 이놈이 나쁘고 저놈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차저차 됐다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무엇과 관련되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싫단 얘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서, with one of their orgiastic celebrations. 오르지는 향연을 얘기해, 큰 잔치. 근데 옛날 잔치라는 거는 뭐이 여자들 데려다 놓고 그냥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향연을 베풀고 뭐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 향연을 베푸는 축하 중에 하나와 관련되어서 다 몽땅 답을 했다. 그러니까 뭐그 향연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누군가 불 질렀겠지. 뭐 요리하느라고 불이 탔다, 뭐 불이 났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얘기인 것 목적을 가지고 같아요. 예, 못 그래 말을 보겠다. 자식들 맛좀 봐라 그러고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모르지. 아브노가요 가서 예, 이그 아브나와 잘, 룰을 예, 아브나의 잘못은 옳긴 옳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주장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주장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합니다. When Jesus returned from the journey, 여행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to the Caspian Sea, 카스피해로 가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He knew that his world travels were about finished. 그는 알았다. His world travel, 그의 세계 여행이 were about finished. 그냥 finished 하면 끝났다는 것.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끝났다. 네, 그런 뜻의 about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 뭐 앞으로 여행이 있어도 뭐뭐큰 여행은 아니고 그 근처에 팔레스타인 근방에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He made only one more trip. One more trip. 한 여행 하나만 더 했다. Outside of Palestine,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And that was into Syria. 그 여행은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 동쪽 해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우쪽이 레바논이고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지방이에요. 그 밑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 레바논 동쪽이 시리아 지방이에요.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그런 지역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여행 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여기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단 접경 지역에서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행 패스포트에 이스라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창 끝에 했으면 좋았는데 좋았는데 바로 후에 난리가 났죠. 그 직후에 시리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미국 패스포트를 두 개, 사실 도장이 찍힌 거하고 안 찍힌 거하고 두 개를 나중엔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문이 닫혀가지고 갈 수가 시리아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한테 사진을 좀 받았어요. 이 동네. 오케이. He made only one. 이건 할 거. After a brief visit to Capernaum, 가버나움에 brief visit 잠시 방문한 뒤에 he went to Nazareth, 나사렛으로 갔고, stopping over a few days to visit 방문하려고 며칠 동안 거기서 멈추었다. In the middle of April, 4월 중순에 He left Nazareth for Tyre. 두로라는 도시를 향하여
나사렛을 떠났다. 타이어라고 발음합니까? 영어는 타이어예요. 타이어라고 내가 읽었어. 네, 타이어. 근데 이게 원래 옛날 알렉산더 있을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이 그리스 글자로는 Y가 그리스어로는 우로 발음해요. 두로를 향해서 나사렛을 떠나. 그래서 우리말로는 두로군요. 네, 그게 더 낫겠어요. 타이어는요? 아니군요. 아, 타이어. 근데 영어에서는 타이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from there he journeyed on north. 노스는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journeyed on 계속해서 여행했다. Tarrying for a few days at Sidon. 시돈에서 며칠 동안 묵었지만 but his destination was Antioch. Antioch는 시리아에 있는 큰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거기가 마지막 목표였다. 시리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티오크 여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안티오크에 처음 생겼던 기독교 교회라고 그래요. 지하 교회인가요? 아니 바깥에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어요. 아, 이 암벽을 팠겠죠? 이 속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겉에는 대리석으로 반짝하게 입히고 아마 그랬겠죠. 네. 이건 더 자세하게. 이게 파일이 큰가 보네. 다운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 불이글. 요새는 여행할 필요가 없고 여기 인터넷에. 사진들을 많이 비디오하고 사진을 많이 올려놔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심볼이 이 그리스어 글자로 카이 카이는 X를 그리스 사람들이 카이라고 그러죠. 카이, 그 다음에 R. R이 아니라 P자를 쓰고 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CH가 X고 그 다음에 P자는 R이라고 발음해요. 로라고 읽어요. 카이로 그게 기독교인의 심벌이었어요. XP. 카이로. 카이로가 크리스트의 두 문자 CHXRK 크리스트. 그렇게 발음해요. 근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한참 너무나 커져가지고 혼자 다스리는 게 벅차서 로마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네 조각으로 나눠서 막스밀리안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이 서쪽을 다스려라. 나는 동쪽을 다스리겠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쪽을 내가 다스리고 너는 왼쪽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도 반쪽도 너무 크니까 우리 밑에 우리 밑에 쫄병 황제.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한쪽에는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을 동쪽에는 그거를 시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자. 시자로 졸병 황제를 만들고 서쪽에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네 조각으로 나눴어요. 네 조각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밑에 조그만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졸병 황제들이 다투었어요. 네, 다투고 싸웠어요. 그리고 디오클레시안하고 막스빌리안은 은퇴하고 근데 이 싸움이 생기니까 막스빌리안이 디오클레시안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저놈들 하는 거 못 보겠다. 너하고 나하고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놈들 좀 볼기를 좀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디오클레시안이 자기 농장에 찾아온 이 사람한테 여기 이 양배추를 좀 봐라. 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냐 아기자기하게. 근데 이 가드닝 하는 재미를 관두고 골치 아픈 정치를 다시 하라고 나를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했어요? 예, 네, 그렇게 거절했다는 네. 전설이 있어요. 참 늙어가지고. 예, 근데 이 그 동로마 동쪽 동로마 제국의 졸병이었던 콘스탄티우스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때부터 탄치기 시작했어요. 공식으로. 오케이. 그렇군요. 예. At Antioch, Antioch에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lived for over 2 months, 두 달이 넘게 살았다. Working, observing, studying, 일하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visiting, 방문하고 ministering, 보살, 사람들을 보살피고 minister는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And all the while, 그러는 동안에도 learning how man lives,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배웠다. How he thinks,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and reacts to the environment of human existence.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배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 안티옥이 큰 도시인가 보죠? 큰 도시예요. 예.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가 제일 큰 건 아마 알렉산드리아였을 거예요. 로마보다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투어에 조인했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다시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여기는 가니드하고 예수님이 갔던 그 도서관. 도서관이 거기 있죠. 네. 아니 그 도서관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다 불타버리는데 다시 지었어요. Modern Library 만들었어요. For 3 weeks of this period, 이 기간 중에 3주 동안이나 he worked as a tent maker. 그는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일했다. He remained longer in Antioch. 안티오크에서 더 오래 남아 있었다. Than at any other place he visited on this trip. 이 여행에서 방문한 어떤 다른 곳보다도 안티오크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10 years later, 10년이 지난 뒤에 when the apostle Paul was preaching in Antioch. 안티오크에서 바울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and heard his followers speak. His follow 자기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speak of the doctrine of the Damascus tribe. 다마스커 서기관의 신조에 관해서 신조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자기 추종들이 추종자들이 그런 닥터리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he little knew 조금 더 몰랐다 조금 더 눈치를 못 챘다 that his pupils 자기의 생도들이 had heard the voice 목소리를 들었다 and listened to the teachings of the master himself 주 자신이 가르침을 주 자신의 직접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다. 바울의 생도예요. 바울의 추종자인데 추종자들. 그 추종자들이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에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조금 더 눈치를 못 챘다. 혹시 그럴까? 할 수 없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From Antioch, Jesus journeyed south. 안티오크로부터 나는 안티오크를 못 가봤어요. Jesus journeyed south. 예수는 남쪽으로 계속 여행했다. Along the coast to Caesarea. 케사리아까지 해안을 따라서 케사리아까지 갔다. 케사리아는 이 해안에 있어요. 해안에 이 헤롯 왕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느라고 이렇게 항구를 크게 짓고 케사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사진도 올려놨는데 where he tarried for a few weeks 몇 주 동안 케사리아에서 남아 있었고. Continuing down the coast to Joppa. Joppa까지 해안을 따라서 계속해 내려갔다. Joppa가 지금 어디라고 됐죠? Joppa가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Joppa가 수도 아니에요. 텔아비브. 텔아비브. 텔아비브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서부터 텔아비브는 해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아 그래요? 생각납니다. 아, 제가 학생이, 머리가 더 네, 더 낫네. 통하는가 봅니다. 네. From Gaza. From Joppa. 텔아비브에서 he traveled inland to Jamnia. 내륙으로 해안을 따라가서 가는 게 아니고 내륙으로 잠니아까지 Ashdod and Gaza. 가자까지 갔다. 가자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여기 가자까지 가봤는데 자동차 타고 그 해안까지 가면은 이게 옛날부터 무역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진 나오나 봅시다. 여기 시돈, 두로, 케사리아 여기 해안에다가 큰 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요파, 요파가 텔아비브고 예루살렘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 해안에 여기 가자가 표시가 없네. 아 여기 있다. 가자 이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가자까지 가요. 이 가자는 이 동해안 지중해 동해안에 아주 가까워요. 그냥 여기 바다까지 가는데 안 걸리네요. 여기 뭐 아마 이게 꼭 지역이 그냥 네모났어요. 옛날부터 예.
무역하던 곳이라 네모난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아요. 여기는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 헤브론도 이스라엘, 여기도 아랍 지역에. 여기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일주를 하는데 헤브론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랍 지역이고 위험하다고 해서 못 갔어요. 여기 베들레헴도 아랍 지역에, 아랍 지역이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처음에 멋모르고 들어가는데 어떤 아랍 여인이 여기 위험하다고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친절하죠. 친절하게.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세운 교회 안으로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천사가 보냈는가 봐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표지판을 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차를 거죠. 몰고 가니까 이스라엘 지역만 다녀야 되는데 아랍 지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소용이 멀리서 쏘니까 그게 보일 리가 없죠. 요즘은 한국 국기 달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 안, 꼭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국 국기 있겠는데. 헤브론에 머물렀다. 이게 아랍 지역에 지금 베들레헴 마찬가지로 where he saw his birthplace, 자기가 탄생한 곳을 보았다. 제루살렘, he did not visit Bethany. 베다니는 들리지 않았고 비어로스는 어딘지 모르겠어. 레보나, 시카, 쉐켐, 사마리아, 게바, 인가님, 엔돌, 마돈. Passing through Magdala, 막달라를 통과해서 지나갔고, and 막달라와 카퍼나움에 he journeyed on north, 북쪽 방향으로 계속 여행했다. And passing east of the waters of Merom, 메롬의 물을 물에서 동쪽 지역을 지나갔다. 메롬의 물이 뭐냐? 이거 지도를 봐야 돼. 네, 여기 이게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으니까 여기는 메롬의 물이 안 보이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신라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티베리아스가 있고 요거는 헤롯이 헤롯이 여기를 해안 갈릴리 바다 해안에다가 도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부하느라고 티베리아스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을 거예요. 그때 지었기 때문에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서 언덕을 쭉 내려가면 언덕 평지에 다다르면 거의 그쯤이 막달라. 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가면은 가보나움 있죠. 그 막달라 가봤잖아요. 네, 가보나움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단까지 계속 가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딱지 때문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호수가 조그만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Waters of Merom, 메롬의 물이다. 메롬의 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조그만 호수예요. 근데 여기 베타니에는 비지트 안 했네요. 아니, 안 했대.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 거기 있었잖아요. 지금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큰 일을 지금 부닥쳐서 그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안 들린 것 같아요. 거기는 이미 다 아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도를 너무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네, 오케이.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안에 깃드는 사고,
생각 조절자는 now led Jesus 이제 예수를 이끌었다. To forsake the dwelling places of men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버리다고 버리고 and betake himself 자신을 데리고 가라. To Mount Hermon, 헬몬 산까지 자신을 이끌라고 자신 헬몬 산으로 이끌었다. That he might finish his work, 그의 할 일을 마치도록 of mastering his human mind, 그의 인간의 지성을 통달하는 일을 마치라고. And complete the task of effecting his full consecration to the remainder of his life. 오늘 땅에서 보내는 그의 일생의 일에 나머지 맞춰야 될 일생의 과업의 full consecration, 완전히 헌신하는 일을 마치라고. Complete, 완성하다, 완결하다, 마치다. 마치기 위해서 마치도록 complete는 플레레가 더한다는 뜻이에요. common together 그래서 채워서 마친 꽉 채운다 완성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home이 들어갔어. 네, complete.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Okay, this was one of those unusual. 지금 여행은 다 끝났어요. 시리아까지 다 봤고 여행은 끝났고 이제 이 나쁜 놈들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사람들. 아니. 칼리가스티아하고 사탄하고 지금 단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is was one of those unusual and extraordinary epochs. Epoch은 큰 기간을 얘기해요. 시기, 짧은 시기가 아니고 큰 시기를 얘기해요. Extraordinary. extra는 바깥이라는 소리고 ordinary는 평범하다는 소리고 평범 바깥에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 보통이 아니고 특별한 큰 시기 중에 하나였다. In the master's earth life on Urantia, 유란시아에서 보낸 지상의 생애 주의 지상의 생애에서 이런 특별한 기간이었다. Another and very similar one. 또 다른 대단히 비슷한 기간은 was the experience. 다음과 같은 체험이었다. He passed through. 그가 거친 체험이었다. When alone in the hills near Pella. 펠라 지방 가까이 산지에서 in the hills 언덕이란 말이죠. 예. 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언덕이라 그러면 너무 작은가요? 언덕이라 그러면 너무 작지. 예. 예. 조금만 산을 얘기해요. 예. 동네에 있는 산 이런 거. 우리 집 앞산 그런 건가 그랬지. 펠라 지방 가까이는 언덕에서 혼자 있을 때 just subsequent to his baptism 그가 세례를 받고 바로 받고 난 이후에 펠라 근방에서 산지에서 혼자 있을 때 거친 체험 중에 하나와 상당히 비슷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황무지로 갔죠. 바로. 예, 예. 그거와 비슷하다. 그런 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황무지에서 황무지하고 이거 비슷한가요? 그렇지, 네, 그래요. 이 헬먼산에 혼자 올라가 있으니까. 뭐 서울 근교 같으면은 뭐 주말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그런데 여기 헬먼산이 높으니까 누가 거기 일부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이 곳이네요.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와일드한 야생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공 같은 거는 없다 하더라도. This period of isolation, 고립된 이 기간, 혼자 있는 이 기간, on Mount Hermon, Mount Hermon 산에서 혼자 있던 이 기간은 mark the termination of his purely human career, 순전히 인간적인 생애의 termination, 종결을 표시했다. 터미너스는 종착점이에요. 이게 아마 터미날에 끝낸다. 라틴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And that is, 다시 말해서 that is, 이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that is, 다시 말해서 The technical termination of mortal bestowal. 필사자 수요로 수요하는 것을 technical termination, 종결시키는 것이었다. technical은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는데 테크니컬 터미네이션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끝이다. 여기서 이거 끝내고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테크니컬이라는 게 기술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종결된 거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법대로 따지면 우린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지배한 실효 지배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한국 땅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또 실효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종결이 돼 있지는 않죠. 몇년 동안 더, 4년 동안 더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필사자로 수요하는 것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While the later isolation, 후일의 고립되어 산 것은 mark the beginning of the more divine phase of the bestowal. 수요 중에서 더 신다운 단계의 시작을 표시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은 다음에 황무지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은 그 수요 생애에서 좀더 신다운 단계의 시작이 된 것을 표시했다는 뜻이에요. And Jesus lived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혼자서 살았다. For 6 weeks, 6주 동안이나 on the slopes of Mount Hermon. 헬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가면 뭐 아마 눈이 쌓여 있을 거예요. 헬몬 산에 기슭에서 경사진 곳에서 6주 동안 하나님과 혼자서 살았다. 대화했군요. 예. 은호하고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을 기르기 전이죠. 전이에요.
근데 절차상으로는 끝난 거예요. 육신화하는 임무는 끝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와도 좋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 하다가 그만두고 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있어라. 네? 네. 좀 더 있으라 그 뜻인가 보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끝내라. 그거를 거기서 끝내버렸으면요, 얘기거리도 없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덕을 못, 못 수혜자가 안 그렇죠. 되겠죠. 예. 이름도 못 들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합니다. A. Sojourn on Mount Hermon. 헬몬 산에 체류한 기간 그런 뜻이에요. 헬몬 산 체류. After spending some time,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낸 뒤에 in the vicinity of Caesarea Philippi. Caesarea Philippi는 요단강에 붙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요단강 주위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여리고고 그 위로 올라가면 펠라 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죠. In the vicinity of Caesarea Philippi, Caesarea Philippi의 이웃에서 vicinity, 이거는 라틴어로 vicinitas, 이웃이란 뜻이에요. 이웃, 이태리 말로 vicino 하면 이웃, 근방이란 뜻이에요. Qui vicino, 이 근방에서 vicinity,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사는 곳, vicinity. 근방에서 캐자리아 필리피 근방에서 Jesus made ready his supplies. 예수는 식량을 준비했다. Supplies. 뭐 무엇을 먹느냐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하게 얘기하지 않고 식량을 식량을 준비했다. And securing a beast of burden. Beast of burden은 짐승을 싣는 동물을 확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and the lad named Tiglath, Tiglath라는 이름의 젊은 소년을 확보했다. 음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며칠 동안 먹을 거를 준비를 하고 he proceeded 나아가서 다음 것 같이 했다. Along the Damascus Road, Damascus Road to a village sometime known as Beit Jen in the foothills of Mount Hermon. 헬몬 산의 기슭에서 foothill이라는 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가는 길까지 산 밑을 얘기해요. 헬몬 산 산 밑에 있는 베이트 제니라고 알려진 언젠가 sometime 언젠가 그렇게 알려진 마을까지 가는 다마스커스 길을 따라서 진행하였다. 산자락은 뭐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네, 같은 뜻이에요. 네. 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그맨산 밑바닥에 있으니까 사람이 산 밑으로 아래쪽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평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산이라는 것이 평지 길 있는 곳에서 대체로 끝나니까 거기를 산 밑이라고 부르면 돼요. 산 산 밑에서 아래. 히어 산 아래 하면 또 아니요. 뜻이 또 약간 그래요. 달라지죠. 이 서기 25년 8월 중순 가까이 여기서 here he established his headquarters. headquarters는 본부라는 뜻인데 여기 꼭 s를 붙여요. 히트코르. 그리고 s를 붙이는데 거기에 따르는 동사를 보면 꼭 단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his headquarters was 이렇게 단수로 받아서 그래요? 얘기를 해야지 아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그거 특이하네요. 네, 본부를 세웠다. 8월 중순쯤 가까이 leaving its supplies in the custody of Tiglath. 티글라스의 보관에 자기 식량을 맡기고 he ascended. 올라갔다. ascend 올라가다, descend 내려가다. The lonely slopes of the mountain. 마운틴의 이 산의 외로운 경사를 올라갔다.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로미 슬로프가 가파른 길이네. 예. 네. 길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산의 경사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Tiglath accompanied Jesus. 예수는 티글라스는 예수를 동반했다. This first day up the mountain. 산으로 첫날에 산까지 올라갔다. 산을 올라가서 to a designated point. 지정된 장소까지 6,000 feet above sea level. 예루살렘은 가자는 해안에 있으니까 해수면에 있죠. 해발 0m예요. 가자는 그냥 해안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아마 예리고가 해수면이든지 그거보다 낮든지 그럴 거예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대는데 왜 해수욕이 갑자기 낮아요? 높다고 갑자기 해수면보다 낮고 예리고가 아마 해수면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식량 이 헬몬산에 올라간 건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6,000 피트니까 한 2,000m 가량 되니까 이게 아마 한라산 정도는 되겠죠? 근데 꽤 2,000m면 높은 거네요. 꽤 높다고 2,000m면은 우리가 자동차로 서쪽으로 몰고 가면 덴버가 해수면이고 거기서 6,000m 올라가면 애스펜 콜로라도 산 중에 높은데요. 콜로라도 제일 높은 데는 한 12,000피트 가량 돼요. 근데 이렇게 높지 않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가끔. 그렇지. 그 당시에 자동차가 하나님과 없으니까. 지금 대화를 하려고 올라가는 그래서 건데. 우리는 애스펜이 한 6,000피트 되는데 그게 2,000미터 가량 되죠. 공기가 희박한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했어요. 이 6,000피트 정도 된 아스팔트에서 내가 자깅하려고 그런데 숨이 차서 자깅을 못 하겠더라고. 공기가 이 정도 되면 공기가 희박해요. 아스펜은 배우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경치가 겨울 좋으니까. 되면 경제 겨울 되면 그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스펜이 있는데, 근데 꼭 들어가면 산으로 뚝 둘러져 있고 하늘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바래가지고는 한국 한국에 있는 것 경치하고 같아요. 똑같이. Where? 거기서 they built a stone container. 돌로 만든 용기를 지었다. In which Tiglath was to deposit food twice a week. 한 주에 두번 음식을 저축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왜 돌로 이걸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동물들이 먹을까 봐 그렇겠지. 딴 놈들이 동물들이 와서 먹을까 봐 먹어버리면 쥐나 예수님은 다람쥐나 뭐 오설이나 그렇죠.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그거 파먹을까 상당히 봐잘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걷어넣어놓고 돌로 꽉 늘어놔야 되는 거예요.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 상하지 않았는가 보죠. 산이니까 예. 추워서 자동 주로 리프리지레이터 이스라엘 냉동고 음식은 빵 구운 거라 국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여기 먹던 거. 마른 고기하고. 마른 고기하고 뭐 채소하고 빵 덩어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 두번 집어넣어라 여기다. 근데 양이 꽤 많지 않아요? 당나귀를 짐승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네. 넣었으니까. 뭐 여기 2주 동안인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대충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큰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기글라. The first day, 첫째 날, after he had left Tiglath. 티글랏을 떠난 뒤에 첫째 날에 Jesus had ascended the mountain. 예수는 산을 올라갔다. Only a short way. 짧은 거리였을 뿐이다. 조금만 올라간 When he 모양이죠. paused to pray, 기도하려고 멈추었을 때는 산을 조금만 올라갔다. Among other things he asked, 여러 가지 요구한 것이 질문. 많은데 그 중에서도 he asked his father to send back the guardian seraphim. To be with 티글라스와 함께 있으라고 그 소년이 다칠까 봐 수호 세라핌을 돌려보냈다. 티글라스와 함께 있으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이타심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요. 가디언 세라핌을 이 티글라스를 지키라고 네. 보내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했다. He requested that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That he be permitted to go up to his last struggle. 마지막 투쟁할 곳까지 올라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With the realities of mortal existence alone. 필사자로 존재하는 것을 혼자서 필사로 존재하는 현실과 싸움. 마지막 전투까지 올라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And his request was granted. 그의 요청은 허락되었다. 그러면 사나운 동물이 나타나서 싸워야 되는 다치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책임이에요. 왜요? 네. He went into the great test. 그는 큰 시험에 들어갔다. With only his indwelling adjuster to guide and sustain him. 그를 안내하고 유지, 지탱하라고 깃드는 조절자만 데리고 이큰 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티글라스는 생각 조절자가 아니다. 아, 3급까지 아날로그한 소년이 가디언 엔젤이 앞부터 따라다녔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디언 엔젤을 보냈으니까. 임시로. 아직 소년이니까. 소년인. 그런 수준이 안 됐을 겁니다. 가디언 엔젤이 네. 따로 차출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그렇죠. 예수님을 지키던 수호 세라핌을 붙여서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를 가르쳤네요. 네. 그럼 한 분당 더 읽겠습니다. Jesus ate frugally. 예수는 검소하게 먹었다. While on the mountain, 산에 있는 동안. He abstained from all food. Only a day or two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 하루나 이틀 동안 all food, 모든 음식에서 abstain, 자제했다. 욕구를 막았다. abstain은 ab는 from이란 뜻이고 tenere가 hold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멀리 홀드하고 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먹지 않고 금연했다. 금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제했다. 오늘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번에 하루나 이틀 동안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자제했다. 기도하느라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야, 그 중요한 뭐, 일이니까. 나는 뭐 3분만 기도해도 더. 그때 길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할 말이 많아지게. 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 우리한테 큰 일이 닥친 게 아니니까 뭐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 돈을 더 벌게.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좀 돌봐달라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그거 뭐 한 줄 두 줄 하면 이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좀 더 <좀 아니, 웃음>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또 되풀이하면 너 그 얘기는 이미 했지. 할 말이 없죠. 다음 그러면 할 말이 없지. 한 소리 또 하고 말라 그랬잖아요. 많이 여러 번 했다니까 지금 그게 열 번째 똑같은 얘기 했네. 그러면 그렇죠. 이웃에 가야죠. Jesus ate frugally. 예수는 검소하게 먹었다. Frugal. 원래는 frugal이 fruit에서 나오는. 아 그래요? 과일이란 한마디에서 나오. 음식이 없을 때는 과일만 먹으면 가난하게 먹는 건가 보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네. 검소한다는 뜻이에요. 고기는 안 먹고 과일만 먹었다. 과일 먹는 게 굉장히 팬시한 걸로 알았는데. 비싼 것만 먹네요. 그러겠지. He abstained. The superhuman being, 초인간 존재들은 who confronted him. 그가 부닥친 마주친 프론트는 앞이란 뜻이죠. Confronted him o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마주친 초인간 존재들은 and with whom he wrestled in spirit. 영적으로 이들과 씨름을 했는데 and whom he defeated in power. 권능 속에 그가 물리친 존재들은 were real, 실제했다. 환상이 아니고 실제한 존재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해볼까? 씨름하려고 온 존재들은 were real, 실제했다. They were arch enemies. Arch는 주. 큰 이런 뜻의 Archbishop, 대주교,
대에니미는 그러니까 주적은 in the system of Satania. 사타니아 체계에 있는 그의 주적들이었다. They were not phantasms. 그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Of the imagination, 상상으로 생긴 환상이 아니었다. Evolved out of intellectual vagaries. 지적인 변덕에서 진화된 상상의 환상이 아니었다. 지적인 vagary 변덕. Of a weakened and starving mortal. 약해지고 굶어 죽어가는 필사자의 지적인 변덕이 아니었다. Who could not distinguish reality from the visions of a disordered mind. 어지러워진 지성이 보는 환상에서부터 환상과 실체를 구별할 수 없는 굶어 죽어가는 필사자의 변덕이죠. 지적인 변덕. 배가 그러니까 고파서 막 배가 고프면 환장해 가지고 뭐가 실제로는 없는데 막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감자떡이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쁜 놈들이었다. 진짜 사탄이군요. 네, 진짜 사탄이 맞군요. 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이게 다 예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나쁜 아들. 뭐 악마를 보니 봤는데 뭐 까마트라 뭐 빨갛다 그런 거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고. 배가 고프면 그렇게 보이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오케이.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